현상의 말씀.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나니 너희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느냐?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 이 몸을 의지하여 편타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에는 변치 않는 자체가 없다. 몸이 늙으면 얼굴빛도 쇠한다. 그것은 병의 집 스스로 멸한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뼈를 엮어서 성을 만들고 살을 바르고 피를 거기 돌려 그 가운데는 늙음과 죽음 그리고 교만과 성냄을 간직하고 있다. 호화롭던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이 우리 몸도 늙으면 형체 썩는다. 오직 착한 덕만이 괴로움을 면하나니 이것은 어진 이들 하신 말이다.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르면 그 늙음은 소의 늙음과 같다. 한갓 자라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붙은 것이 없나니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랭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하늘이 현명한 사람 하나를 보내는 것은 여러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건만 세상에서는 자기의 장점을 뽐내어 남의 단점을 꼬집어낸다. 하늘이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가난함을 건지기 위함이건만 세상 사람들은 내 가진 것을 믿고서 남의 가난함을 업신 여기니 진실로 하늘에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본다면 공명과 부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몸까지도 빌려 가진 형체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참된 경지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만물이 모두 나와 일체가 된다. 사람이 능히 일체가 환상임을 꿰뚫어 보고 만물이 나와 일체가 됨을 인식한다면 비로소 천하를 이끌어 나가는 임무를 맡을 수 있고 또한 세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지나치게 성을 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볍게 넘겨버려도 안 된다. 그 일을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에 비유하여 타이르고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음 날을 기다려 다시 깨우치도록 한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녹이듯이 따사로운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이 해야만 비로소 가정의 본보기가 된다.
세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의 이기적인 병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소비할 것만 생각하고 행복을 생산할 것은 생각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을 만나면 그 괴로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쓴다. 그와 반대로 행복을 만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안간힘을 쓰게 된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행복이나 불행은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라. 항상 바른 생각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바른 생각을 잃으면 모든 공덕을 잃게 되나니 생각하는 힘이 굳세면 모욕의 도둑 속에 들어가더라도 애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잊지 않고 생각하여 정진하는 사람에겐 죽음의 화살도 그를 비켜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늙음을 한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네. 그러나 젊음이 있으니 늙음 또한 있는 것, 태어난 바가 있으므로 죽음의 때가 도래하는 것이 본성인데 무엇을 한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 그대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나니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명이 두렵다네. 무명에 가린 사람은 탄탄대로를 버려두고 의심하여 늪지대로 접어드니 나날이 고통이요 번민만 무성하다. 지혜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배이다. 무명 속에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다. 천지는 영원한 것이지만 이 몸은 두 번 얻지 못하며 인생은 단지 100년이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쉽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태어난 몸이니 삶을 누리는 즐거움을 몰라서는 안 돼.